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며 활약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널리 얼굴이 알려졌죠. 이 방송을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무려 11년이나 방송을 한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와 12시간을 함께 하면서 진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아이와 가정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육아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들려주었지만 그의 삶에는 숨겨진 큰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33주 만에 발사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1.9kg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험한 아기였죠. 성장하면서 편식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네요. 체구가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작고 말랐다고 합니다. 잔병 치료도 무척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과민하고 혀에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편식이 심해서 마르고 약한 아이였던 거죠. 주위에서 쟤는 왜 저렇게 빌빌거려? 어디 아픈 애예요? 라고 하면 오은영 박사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팔싹퉁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달리기를 엄청 잘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대받아치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제가 3살에 한글을 뗐어요. 왜한 명에도 칠싹퉁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의 어린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갑자기 6살 위에 있는 오빠와 자신을 아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위험을 판정을 받으셨어요. 예, 내일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암이 걸려도 생존율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암은 거의 살수 없는 죽는 병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월급을 쪼개서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여러 개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너희 대학 등록까지는 무리 없을 거다. 아버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새 없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딸에게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고 존경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당시 신앙의 믿음이 크진 않았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세 구복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중학교에 들어간 소녀는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척병령 같은 소리에 밤새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하셨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다고 하네요. 오은영 박사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하던 오은영 박사님은 연세대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인턴 때 여러 과를 돌아보니 정신과가 가장 적성에 맞았던 것입니다. 다른 신체기관과는 달리 뇌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간 다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점도 끌렸던 거죠. 무엇보다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기도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의사가 돼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요. 오은영 박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이 기도한 마음으로 의대에서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 후 소아청소년과를 다시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오은영 박사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뛰어다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던 2008년 정천 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대장암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3개월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수술 전에 마취 직전까지 마음은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름달처럼 아이 얼굴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좀 더 놀아줄 걸 하는 후회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해요. 염치 없이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담낭은 악성 종양이 아니었고 대장암도 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찾았지만 마음속에서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받고 제대로 쉴 새도 없이 진료를 시작했는데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환자들은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건 왜 안 되나요? 우리 애는 왜 안 낳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까지 번개처럼 났습니다. 내가 이래서 암에 걸렸나? 그런데 그 마음을 허물어뜨린 건 병원에 다니던 아이의 엄마가 내민 반찬통이었습니다. 깻잎 무침, 장조림 같은 밑반찬에 전까지 6개 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아파서 식사를 잘 못 챙겨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죠. 밥 꼭 챙겨주세요. 오은영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말컥말컥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은영 박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응원하시듯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배즙을 갖다주는 엄마, 복본작 원에 심지어 멸치 국물을 좋아한다고 들었다면서 기장 멸치까지 주는 엄마도 있었던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건강해야 한다면서 한 엄마는 자신을 꽉 안아주었어요. 며칠 새 많은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답니다. 당시 오은영 박사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와도 눈녹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건강 주셨으니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이후 오은영 박사는
사정을 넘어서까지 진료를 하고 자신을 부르면 전국 어디든 가서 무료 특강을 하고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와 자신의 건강에 감사했고 오늘도 은영 박사는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답니다.